잠잘 때 들려주는 미즈놀의 이야기. 오래 묵은 사이 양희은. 언젠가 라디오에서 나보다 12년이나 위인 선배 여의사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다. 그 선배의 황혼 재혼 사연이 드디어 결판이 났다. 동기동창인 은퇴한 의사의 청혼을 거절했다고 한다.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야 하는데 통 마음이 가질 않는다는 것이다. 게다가 주변에 친한 친구도 하나 없는 데다가 이렇든 저렇든 본인부터 그 상대방이 싫은 걸 어떡하냐는 것이다. 맞는 이야기다. 조건이 멋지고 애오라지 40여 년 세월 동안 나를 짝사랑했다 손 쳐도 그건 그쪽의 얘기일 뿐 중요한 건 내 느낌이다. 그 남자가 싫은 이유 중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들으면서 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. 모든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겐 있는지, 물에 빠져 목 가진 물이 차올라 딸딱하고 죽게 되었을 때 내게 손 내밀어줄 사람이 있을까? 이럴 때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다. 나는 이 두 사람을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. 실증을 잘 내는 편이라 귀한 사람일수록 두고두고 아끼며 본다고 할까? 평생에 걸쳐 내가 얻은 이 두 사람, 내 청춘의 역사를 아는 친구들이다. 내가 흔들 때마다 손가락질하거나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아준 오래 묵은 사이이다. 한 친구는 18살에 만난 3살 이외 친구고 다른 한 명은 20대 초반에 만난 한 살 어린 친구다. 우리 셋의 공통점은 아이가 없다는 점이다. 우리 모두 누군가의 엄마가 되지 못하리란 걸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일이 되었다. 흔히들 말하길 제 꿈을 접고 참고 희생하면서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어른이 된다는데 우리는 성큼 어른이 되지 못한 채 비교적 자기 안의 목소리를 많이 내놓고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. 20살 언저리에 나는 오지랖 넓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마당발이었다. 그러나 나이 서른에 암수술을 한 후 주변 사람을 정리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했다. 기운을 전혀 낼 수 없어 갓난아이처럼 온종일 누워 잠만 자던 시기다. 하루 두 서너 발짝씩만 겨우 떼어놓는 나를 대견하게 여길 때가 있었다. 문병 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말갛게 그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다.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 입장이 아닌 게 다행스러워 안심하듯 날 위로했다. 나를 보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그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. 어떤 사람은 나의 석 달 시한부 소식에 자기 건강 챙기러 서둘러 산부인과에 예약하고 암검사를 받기도 했다. 문병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알았다. 여러 사람 다 쓸데없다는 것을. 결국 한두 사람이면 족한데 허전하다고 줄줄이 얽힌 실타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었다. 사람은 세월이다. 친구 역시 함께 보낸 시간과 소통의 깊이로 헤아려야 한다.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바다의 반짝이는 윤슬같이 가벼운 대화로 깔깔거릴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알고 지낸 시간은 짧아도 마음속 깊은 얘기를 꺼림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다. 모두 나를 양희은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사람들. 더 챙기고 아껴주며 살 작정이다. 물에 빠져 목까지 물이 차올라 깔딱하고 죽게 되었을 때 내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을까? 이럴 때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다. 내가 흔들릴 때마다 손가락질하거나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아준 오래 묵은 사이이다. 저희 미준홀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욕심, 이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잘 자요. 굿나잇.